마이너스 AB가 2, 4분면 위에 점일 때 다음 중 3, 4분면 위에 있는 점은? 1, 2, 3, 4. 2, 4분면 위에 점이 있으면요.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예요. 그래서 2,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, 여기가 플러스이죠. 마이너스 A가 X 코디네이트, X 좌표이고요. Y 좌표는 이제 B입니다. 그것이 마이너스, 네거티브죠? 0보다 작고요. 이건 플러스니까 0보다 커야 돼요. 자,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0보다 작다는 것은 A는 0보다 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죠.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아, AB는 순수하게 둘다 0보다 큰 숫자이구나 분석을 했습니다.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. 이제 3, 4분면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. 3, 4분면, 여기 third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여야 해요. 자, third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여야 됩니다. 이 중에 마이너스가 누군지 찾아볼 건데, 이걸 기억하고 이용해서 찾아볼 거예요. 둘다 마이너스가 되려면, 글쎄요, AB 하는 순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벌써 1번과 2번은 아닌 것 같아. 요거는 마이너스 맞죠? 그리고 B분의 A는 둘다 플러스 플러스를 분수 만든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죠. 자, 플러스끼리 곱하기가 되거나 플러스끼리 나누기가 되는 것은 전부 다그 결과가 플러스여야 해요. 그 결과가 플러스여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인 거야. 여기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.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이거는 플러스겠죠? 이것도 플러스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, 자,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합쳐 놓았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마이너스이고요. 플러스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였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이고요. 내가 볼 때는 둘다 마이너스인 것은 바로 5번이므로, 자, 그런 이유로 5번을 적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자. A가 0보다 큰 거니까 A를 한 플러스 3 정도로 상상해볼게. B가 0보다 크니까 B를 플러스 2 정도로 상상해보자. 뭐 나쁠 건 없겠죠? 그럼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니까요. 마이너스 5입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인 결과가 나온 거니까, 아,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야. 그렇게 얘기를 했고,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할 테니까, 왜? B가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있잖아? 그럼 두개 합쳐지면 마이너스 됩니다. 원칙에 따라서,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.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구나.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? 그래서 5번을 고르게 된 거야. 자, 그냥 기호만으로 생각해서 결론 낼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아, 난 기호가 어려워. 그럴 경우에는 숫자를 상상하면서, 직접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서, 직접 그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서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내 기호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호가 편리한 학생들은 기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. 또 기호가 좀 불편하다,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숫자로 바꿔서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. 알겠죠?